어제 뭐 이제 하시면서 자기한테 어떤 주로 탐욕이 주로 일어나는지 성냄주 이런 것도 한번 관찰해 보셨어요? 스님 법문, 수행 법문 듣고 나서 오늘 하다 보니까 일어나는 생각에 대해서 아 이건 욕심이고 이건 성냄이다라는 이제 구분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욕심하고 알고 내려놓으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기가 훨씬 쉬웠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계속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떤 생각을 계속 하고 있냐면, 어제 첫 시간에 그 자기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름만 탁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그때 이랬으면 좋았는데 좀더 자기소개를 더 했으면 좋았는데. 아니 그게 일종의 이제 후회 같은 거예요. 그게 후회하면서 왜 후회를 하고 있을까 하여튼 내가 이렇게 하고 싶었던 부분을 못해서 아, 그럼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이제 반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아, 이거는 나에 대한 집착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럼 왜 집착을 하게 되지? 아, 그거는 나의 자만이구나. 내가 이렇게 잘나 보이고 싶었는데, 그 소개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잘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아니, 보살님이 지금 보니까 반조를 아주 잘하셨네. 이게 이제 반조하는 게 되게 이제 모범 답안이에요. 되게 그 자기 문제를 이게 후회고, 후회도 사실 어떻게 보면 성냄이거든요. 후회라는 게 자기가 한 거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이제 잘못한, 또는 마음에 안 들게 한 거에 대한 불만이니까 일단 그것도 화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이 화는 분명히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요. 탐욕이 없는 사람은 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집착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집착을 또 찾으셨고, 또 그거에서 그 집착의 구체적인 내용이 자마 이런 것까지 발견하셨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 자만을 어떻게 해야 되지? 거기서는 더 이상 제가 생각을 못 가더라고요. 그냥 거기서 그냥 그치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또 이런 자마이랑 일종의 이제 욕망의 한 형태인데, 이 욕망에는 또왜 우리가 뭔가를 내라는 걸 자꾸 내가 잘나고 싶으냐 하는 거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어리석음이거든요. 부처님은 이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고, 이제 진리의 입장에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다. 나가 있다면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게. 항상 해야 되는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 모습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있다고 잘못하는 것으로부터 다 비롯되거든.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래서, 그런 이제 자만의 그, 정말 뿌리에는 가보면 또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이 무상고 무아라는 걸 관찰하게 하느냐면, 그게 깨지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자만도 없어지죠. 자만이 줄어들, 자만이 이제 희석화되면, 이제 내가 남한테 뭐잘 보이고 싶어 하거나 이렇게 하고 싶고 이런 게 적어지기 때문에, 남들 앞에서 뭐 괜히 이제 뭐 나를 내세우거나 이런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한 불만족도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수타니파타라는 경전에 보면 이 우리 중생들이 괴로움이 일어나는 가장 큰 머리가 뭐냐? 무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리석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뭐가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원할 수 없는데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치는 이것도 어리석음이 비롯된 거죠. 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으려고 하는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다음에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괴로움이 없고 영원히 행복하기만 바라는 것도 약간 어리석음에 속하죠.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어리석음.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이 가장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에 이걸 깨는 방법은 이제 이런 삼매를 닦고 다 들여다보면 아, 이 세상은 다 조건 따라 일어나서 내 변할 수밖에 없구나. 그 변할 수밖에 없는 건 불확실하고 불안전하니까 괴로움이구나. 그러니까 이건 또 내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거를 철저히 알면 이 뿌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깨지면서 이제 욕망도 사라지고, 욕망이 없으면 화도 사라지고, 그래서 탐진치가 소멸되는 이런 그 일종의 프로세스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머리로는 내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배워서 알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정말로 제가 체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는 것도 이제 수준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하고 보통 사람들이 내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깊이라든가 그거의 어떤 이해도가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약간 들어서 아는 수준이잖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시면서 하면서 계속 이런 현상들이 정말 이게 이제 영원한 것이 없다,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의 통찰력을 갖고 계속 관찰을 해 나가다 보면 지혜도 깊어지고 또 이제 지혜와 더불어서 뭐가 개발이 되느냐 하면은 그거를 이제 잊지 않는, 망각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마음의 습성이 그렇게 보는 이제 그 마음의 이제 그 습관이 생기는 거죠. 그런 틀이. 그러면서 이게 그렇게 이제 지혜가 망각되지 않고 딱 기억이 확립되도록 하는 게 바로 사띠의 훈련이에요. 우리가 사띠를 개발하라 하는 이, 우리가 들어봐, 많이 들어보셨죠? 사띠란 말은. 그게 이제 그 정념이라고 하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띠를 개발하는 게 그 사띠를 개발하면서 그 기억이 점차 확립이 돼서 그것이 완전히 우리 마음에 딱 익어지는 그게 그렇게 돼야 그 진짜 지혜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해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사띠 바타나라고 하는데 사띠가 이제 뭐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마음 챙김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게 원래 그 뜻은 이제 그 기억 또는 불망입니다. 잊지 않는 것. 그래서 그 우리가 얻어진 통찰력을 망각하지 않을 만큼 계속 다지고 다져서 이것이 절대 망각되지 않을 정도로 계속 반복 훈련 그리고 더 깊이 사유도 해보고 깊이 통찰도 하는 이런 종합적인 과정을 거치다 보면 이것이 완전히 정착되는 그 과정 그걸 이제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 과학적으로 말을 하면요 우리가 보통 뇌에도 지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사람은 태어날 때 이제 이 뇌가 뇌에서 이렇게 길이 형성되는데 그게 사람마다 이렇게 뭐 사유가 일어나는 그 어떤 패턴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보통은 세속 사람들은 다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은 건 집착하고 원하지 않는 건 싫어하는 방향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또 이런 수행을 하면서 그것을 이제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이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제 훈련을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패턴의 어떤 뇌 구조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진짜 수행이 완성되려면 그게 완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우리가 몸에 있는 근육도 이제 자세가 삐뚤은 사람들은 교정을 해도 근육이 삐뚤어져 있으면 또 돌아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육 자체를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 근육도 같이 바로 잡아야 되거든. 교정을 하면서. 그것 똑같이 우리 마음도 삐뚤어져 있는 마음을 이제 바른 견해를 통해서 계속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데 이게 한번 딱 한다고 완성되는 게 아니고 이래 해도 또 우리 마음의 습성은 또 조금 방심하면 또 이쪽으로 막 이 망각되는 거거든요. 잊어버리지는 거죠. 그럼 또 바로 잡고 이러다 보면 계속 바로 잡다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도 삐뚤어진 자세를 바로 잡고 하다 보면 근육이고 바른 자세로 딱 형성되듯이 우리 마음도 그렇게 이제 삐뚤어져 있는 마음을 바로 잡고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완전히 이제 딱 바른 어떤 마음 상태로 정착이 되는 그게 기억 확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띠 바타나. 예, 그렇게 돼야 이제 진짜 수행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살님도 지금은 그런 통찰이 한번 생겨도 또 새로운 경계에 부딪히면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이제 또 잊어버리면 또 다시 그렇게 바라보면서 놓고 이 훈련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는 이제 힘이 점점 이제 강해지고 그게 정착돼 가고 그렇습니다.